안녕하세요. 마을건강국가 워킹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은숙입니다. 저희 마을건강국가에서 2021년도 협치의제로 발달장애인 리스존 마을 속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리스존 하니까 왠지 복지 쪽이 연상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이젠 복지도 마을에서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날까지 지역에서 끊임없이 다루어져야 할 사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마을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리스존 마을 속으로의 목적은 비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인식 개선과 친화적인 기관이나 상점, 예를 들면 병원, 학교, 카페, 그 밖의 다양한 음식점, 편의시설 등들을 발굴하여 예스존으로 지칭하고 관련된 생활을 일상들을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의 활동들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발달장애인들을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발달장애인 예스존 마을 속으로의 사업 목표는 첫째, 발달장애인 친화적인 예스존 구축과 둘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사회적 거리감을 축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사업 안에서 예스 리더를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라포가 형성할 수 있는 기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 사각지대란 말을 너무 쉽게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을에서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지역민들을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로 함께 고민하고 의식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민관의 협업으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살면서 안 돼, 안 돼, no, no를 생각보다 수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젠 네, yes, yes로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긍정적인 힘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강서구 마을 안에서 긍정적인 모토인 네, yes, yes로 바꿔 살고 싶은 강서구, 행복한 마을을 함께 꿈꾸어 봅니다. 마을건강국가 실행의제 발달장애인 예스존 마을 속으로 꾹꾹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